주말 등장. 손바닥에 기를 모아서 앞으로 내지르면 펑 하고 나가는 장풍을 실제로도 쓸 수 있을까? 손바닥을 좀 빠르게 내지르면 바람이 생기는 것도 일종의 장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격이 가능하거나 사물을 파괴할 정도의 위력은 아니잖아. 만약 현실에서 유의미한 장풍을 쏘려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텐데, 먼저 기나 마나 같은 무형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해. 현실에 기를 운용한다는 무술이나 체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말이 기를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판타지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신진 대사와 관련이 있는 그 무언가란 말이야. 따라서 과학이 좀 더 발전해서 무형의 에너지가 발견돼야 하는 거라 이건 아직 불가능하지. 두 번째는 충격파가 생길 정도로 물리적으로 빠르게 팔을 내지르면 되는데, 실제로 지구상에 이게 가능한 생물이 있긴 하거든. 바로 멘티스 슈림프 중에서도 스매시형인 공작 개까제인데, 이 녀석은 특이하게 타격기로 먹이를 잡아먹거나 포식자와 싸울 수 있어. 얘는 펀치 속도가 무려 시속 80km에 달해서 이 위력이면 수족관 유리도 깨부술 수 있고, 심지어 주먹질로 기포들이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4000도에 달하는 열이 발생하면 충격파가 발생하기도 하거든. 근데 이건 물 아니라 그런 거고 지상에선 좀 더 빨라야 해서 마하 이상의 속도로 손바닥을 내지르면 팔이 터지긴 하겠지만 충격파로 인한 장풍 비슷한 게 나가긴 할 거야. 아니면 약간의 권력을 이용하면 주변 사람에게 장풍을 쏘는 것도 가능하긴 하.